고추장 먹었어. 안녕하세요. 현준 TV입니다.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떡국을 먹어볼 건데요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떡만 먹겠습니다. 어잉? 떡이 튀어나와있다. 아침에 만든 이 영덕 같이 먹겠습니다. 우와, 맛있대요. 냠냠냠. 우와, 아. 맛있대요. 아, 마참, 니는 떡국을 먹으면 안 돼, 알겠지? 김치를 넣어서 맛있게 생겼는데 왜 전 먹으면 안 돼요? 너는 토할 수 있잖니? 제가 영근을 싫어하는 친구한테 영근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영근은 이렇게 두꺼운 걸 육체로서 위로 먹는 거예요. 그 다음 김치를 하나 뜯어서 먹으면 맛있어진대요. 엄마 물 주세요. 고추장 먹었어. 역시 세 개를 먹으니까 좀 매운 느낌이 있네요. 어떤 떡이 나올지, 과연 어떤 맛이 있을지 또 같이 골라볼게요. 세 개를 골랐습니다. 맛은 최고예요. 짱짱 김치는 바삭. 예. 그래가지고 이 떡국 이름이 바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. 여러분, 구독 꾹꾹 눌러줘야 저의 힘이 많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? 여러분,
그럴